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50억 원과 6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어떻게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도 여야의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그 아홉 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와 오늘 정말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님만큼이나 굉장히 바쁘신 의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합니다. 네. 너무 낯이 뜨겁고요. 네. 네, 정말 요즘에 뭐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시고 네. 또 최전선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원래 국회의원들은 다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제가 법사위하고 정보위원회,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그게 조금 바쁜 곳인데 거기에 뭐 대변인하랴 요즘은 또 농성까지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고달픈 편입니다. 네. 네, 그렇게 바쁘셔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섭외 전화를 드리면서도 나오실 수 있을까 혹시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래도 흔쾌히 오늘 날짜를 잡고 나와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뭐 다른 분도 네. 아니고 우리 이정은 씨의 요청이라서 네. 나왔습니다. 우리 이정은 씨 지난 대선 때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이제는 연봉도 많이 주는 좋은 네. 직장 놔두고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나와서 그 열심히 뛰셨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오늘이 아홉 번째 방송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오늘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의원 하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야 이거 하루하루 기본적인 뭐 대변인으로서의 업무 또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하는 것들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별명이 생긴 게 피고발 전문 의원 김의겸이라고 그냥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한 건 제외하고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장관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 2, 3위로부터 고발받은 게, 고소고발 당한 게 10건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요. 8건은 제가 이겼습니다. 아, 8건은 이미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네. 그 문제로 저를 민사, 형사 건 것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고발을 들어온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딱 10건 채웠습니다. 지금 아직 두 건은 진행 중인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시작이죠. 네, 그래서 저희 방 식구들이 그동안에 시민단체, 그 우파 시민단체들이죠. 우파 시민단체들에서 한 고소고발까지 합치면 뭐 좀 세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 보좌진들이 그 고소고발에 대한 준비 서면 네. 이거 쓰느라고 거의 준 법률가들이 됐습니다. 네.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네.
고발을 했고 여기서 또 맞고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고발을 하니까 그냥 넘어갈까 했죠. 하도 당하면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발을 하고 다음 날 바로 사건이 사이버 수사대? 네. 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인가로 바로 사건이 배당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요, 언론 네. 보도를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용산에서 고발하니까 그냥 알아서 촥 긴 거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아하. 나도 같이 대응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저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맞고발을 하게 되면 뭐 양측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게 이제 뭐 검찰 넘어가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네. 추가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규명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걸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네. 네. 제가 용산에서 저를 고발했을 때 제가 제 일성이 환영한다였습니다. 네. 그 환영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기도 하지만 같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고 네. 바로 옆에 있는 법원 건물에서는 11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칫 이 사건이 주가 조작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저를 고발하고 저도 무고로 맞고발을 하면 이게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그럼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려면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앞에 앞단에 있는 사실 이게 먼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짐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를 다시 한번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그래서 환영한다. 이런 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검찰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좀 밝혀지면 좋을 텐데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과 법원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어제였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특혜 의혹이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이 2030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 부모의 백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냐, 우리가 일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의원님, 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 보시면서 무죄 판결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속된 말로 저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논평을 써서 논평이 나갔는데요. 제가 법원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더니 우리 당에서 아, 이거 좀 세다. 왜냐하면 검찰은 요즘은 검찰은 공격을 해도 네.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법원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원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더니 그래도 당에서 좀 누그러뜨려달라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이번에는 반드시 법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날선 비판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뭐 퇴직금 명목에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온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이건 뇌물이 아니다 라고 판정한 것은 그러니까 이 뇌물로 인정되기에는 완전히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들이 배제할 정도로 완벽해야 된다. 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입장이죠. 지금 네. 일단 법원의 판단은 말이죠. 그런 네. 구체적이고 미세한 법리적 논쟁에 앞서서 저는 이건 검찰과 재판부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둘이 서로 곽상도를 봐준 거죠. 곽상도를 봐주기 위해서 둘이 같이 한 건데 일단 검찰은 수사를 하는 신용만 하고 네. 수박과탈기 수사, 부실한 수사 이걸로 해서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는 검찰의 그 부실한 수사 지금 우리 진행자께 해서 말씀하셨듯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죄를 때리고 네. 네. 이런 진짜 합작품인데요. 우선 검찰을 보자면요. 일단 50억 클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박영수를 비롯해서 7명의 전직 판사 검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진술, 녹취록 이런 걸 확보하고도 지금 수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곽상도 사건은 곽상도만 떼어내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50억 클럽 전체를 다 같이 보여주면서 그 일부로서 곽상도를 보여주면 전체적인 혐의와 그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나머지는 놔두고 곽상도 돈 받은 게 분명하게 드러난 곽상도만 딱 올리니 단독으로 상을 차리니 그건 좀 이야기가 좀 튀는 네. 붉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수박 거닳기 수사를 한 거고요. 법원은 안 그래도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 검찰 핑계 되게 딱 좋은 거죠.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 못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무리수와 함정이 있는데 이제 검찰 말 나온 김에 좀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제3자 뇌물 성남FC나 네. 뭐 아담부터 이번 쌍방울 같은 경우도 제3자 뇌물로 지금 뭐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뭐 뇌물 수수 혐의 네, 네. 뭐 이런 그렇죠. 것과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키려고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네. 곽상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의 판단이 뭡니까? 그 아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를 보고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다. 라고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일 검찰이 그러면 그냥 뇌물 말고 또 그냥 제3자 뇌물로 걸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고요. 법원도 정말 옹색하게 이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돈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네. 시집장가 보낸 아들, 딸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면 다 아들, 딸들을 통해서 뭐 50억, 100억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법원 이번 판결로 정말 부패한 공무원, 부패한 정치인들은 살판 났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기소할 때는 이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의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로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혈연 공동체죠, 이거. 네, 혈연 네. 공동체. 근데 아니, 경제적 뭐... 공동체가 아니라고 재판부 판단했는데 그럼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도 사실 억지 소환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저 곽상도는 50억, 뭐 정확하게는 뭐 이래저래 떼고 25억, 뭐 몇천만 원인데 세금 떼는 네. 거예요? 약간 네. 편하게 5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50억 받은 게 100%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건 다들 인정을 네. 하는 거잖아요. 돈의 성격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단돈 1원 하나 지금 받은 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28억 천화동인 1호 뭐 소유주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 속에 나오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네. 않고 있는 건데 여튼 이 두 개를 같은 3자 뇌물로 보더라도 서로 같이 저울에 올렸을 경우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건 뭐 완전히 그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일단 1심에서는 말이죠. 네, 네. 네. 뭐 제가 그 표현을 처음에는 뭐 철퇴를 가하고 네. 솜방망이로 이건 솜방망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솜방망이조차도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은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원로 배우이신 김혜자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야, 그래서 그 손방망이로도 안 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아, 이거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5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줬는데 또 나무기. 네. 그 나무기 곽상도한테 좀 5천만 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건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것도 네, 이것도 네. 5천만 원을 어떻게 볼 거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네. 이거 뇌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뇌물로 하면 남욱도 형을 살아야 되고 저 곽상도도 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약하게 봐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욱도 5천만 원을 줬지만 무죄는 아니었죠. 하여튼 남욱도 굉장히 벌금만 냈죠. 네. 네. 벌금만 내고 그냥 빠져나오는. 그래서 남욱에 대해서도 봐주려고 하고 곽상도도 봐주려고 하고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유죄가 유일하게 인정된 것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벌금 800만 원. 네. 그다음에 추징금 5천만 원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불멸의 신성 가족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군요 오늘. 네. 곽상도 전 의원의 가족 말이죠. 그렇죠. 아니요, 네. 그러니까 곽상도 가족뿐만 아니라 아니고 이제 법원 검찰. 네, 신성 가족이라고 하는 네. 게 이제 옛날 성직자들, 네. 옛날 중세 시대 성직자들의 그 신성스러운. 네. 가족들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침의 영역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신성 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판사, 검사 이른바 엘리트 법조인들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친분이 있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서로 봐주고 네. 하는 이런 카르텔 이게 신성 가족이고 서초동의 신성 가족이고 그게 지금 영원 불멸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불멸의 신성 가족이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네, 인용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검찰과 가족이 뭐 연결이 돼 있거나 검찰과 친하다거나 그러면 뭐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전혀 검찰을 모르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 뭐 이런 자조 섞인. 네. 정말 안타까운 또 지금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이 이외에도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2030 네. 사이에서는 결국 부모 찬스가 눈을 감아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리 퇴직금 50억이 도대체 말이가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대리로 퇴직을 했는데. 네. 일자리가 지금 찾기 네. 너무 어려운 세대인데 네. 여기서 부모 잘 만나면 네.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지금 저 자료 보시는 것처럼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억 중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4위 5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많이들 받는군요. 네. 그런데 직급을 보시면 아니, 뭐, 너무 황당해요. 네. 현대, 삼성 뭐 이런 데 뭐 회장, 부회장 되시는 분들은 뭐 그만큼 기업을 뭐 키우고 네, 공에 인정을 되면 받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아니, 대리잖아요. 네, 저 대리가 네. 봉급이 네, 보문. 한 달 봉급이 300만 원 조금 넘어요. 네. 네. 그리고 5년인가 근무를 네,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제대로 퇴직금을 받으면 2,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제대로 이제 그 봉급 곱하기 네. 근무한 연수를 합쳐서 2,300만 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몇 배죠? 50억이면 200배가 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요. 받아야 될 제대로 네. 된 퇴직금에 200배가 넘는 돈을 받으니
우리 청년들 당연히 억소리가 나는 거고요. 어제 네. 이 뉴스가 나오던 시간에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이상민 탄핵안 표결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줄 서서 이제 표결하려면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누가 어? 하고 이제 그 뉴스를 네. 본 거예요. 그래서 다들 탄식을 하면서 야,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건데 벌금 800만 원 내고 50억 벌기. 야, 이거 진짜 하여튼 그러면서 정말 농담이죠. 네, 자조적인 네. 농담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어떤 뭐 전문성도 없고 6년가량을 근무했다고 해요. 네. 네, 6년가량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정치 보복을 받았고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검찰 수사 지금 뭐 다섯 번째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뭐 정치 보복의 희생자 있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말이 안 나옵니다. 네, 말이 안 나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안호영 수석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네. 독립을 시켜버리면 네. 경제 공동체로 엮일 네. 일이 없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하면 또 정유라 씨 말이 떠오르잖아. 말. 네. 네. 말을 또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뭐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판결과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하여튼 우선은 검찰이 네. 검찰이 자신의 공정성을 잃고 벌써 이게 정치 검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지금 권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법조계 전체 사법부로까지 그 안 좋은 영향력, 안 좋은 기운이 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검찰이 사법부를 한번 뒤졌잖아요. 네. 사법농단 사건을 하면서 아하. 대대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뭐 20몇 명의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손을 봤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몇 트럭 분의 서류들을 가져가고 저는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사법부가 단단히 위축이 돼 있는 네, 상태. 위축이 네. 돼 있고 개별적인 판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까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력까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정도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또 특히나 법원도 문제지만 검찰이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굉장히 많은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뭐 아예 그냥 뭉개버리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회계사 정영학 씨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뭐 대장동 사건에 스모킹 네, 건이다라고 네. 해서 실제로 보면 2020년 4월 14일 녹음된 정영학 씨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하고 얘기를 하는 그 대화 내용인데 병태 아버지,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을 말하는 거죠. 병태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지 병태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 원이라고 말을 했고 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모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네. 내용까지도 정영학 녹취록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굉장히 명확한 증거들이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어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네. 안 했죠. 아예 네, 안 했을까요? 안 했고 네. 이건 검찰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 지금 네. 말씀하신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런데 그게 증거로 제출됐다 하더라도 아마 재판부가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은 거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네네. 거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김만배 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의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다. 다 뻥이다.
전하는 내용이다. 네, 네. 실제 김만배 씨와 곽병재 씨 간에 이루어진 대화이거나 네. 김만배 씨와 아니면 그 아버지 네. 곽상도 전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네. 그렇게 직접적인 때문에 네. 안 된다, 아니요. 전원뿐만 네네. 아니고 이 녹취록 뭐 그 전체로 한 1500페이지 정도 네. 되는데요. 그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이야기를 다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면 이 김만배가 하는 이야기는 다 이 번 돈, 대장동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네. 적게 주려고 상대방에게 자기 파트너들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자기가 부풀린 것 이야기다 만들어낸 의도적으로? 이야기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김만배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김만배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부풀려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증거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건은 말한 대로 돈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 검찰 다 모두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자기 이건 그냥 아 봐줘야겠다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증거들은 채택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은 곽상도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배제해버리는 그런 식의 지금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어제, 막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네.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 50억 클럽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요. 최재경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그리고 권선일 전 대법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분들 어떤 인물들이신지 의원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아, 누구부터 할까요? 최재경 전 검사장. 아, 네. 아, 최재경 검사장은 뭐 특수부의 전설적인 검사였죠. 검사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삼성의 어떤 법률적인 일을 네. 총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에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임박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일종의 구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으로 네. 갔던 분인데 글쎄요. 저는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 거의 다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만배가 좀 뻥을 친 게 있는데 만약 뻥을 쳤다면 최재경이 가장 그 뻥에 해당되는 가까운 분이 아닐까. 말하자면 50억 클럽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 뭐 제가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최재경 씨가 제일 먼저 해당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법원 판결이 그 50억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약하다. 이런 식의 네, 판단을 네.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김만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네, 식의 그렇죠. 판시를 내렸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신빙성이 있고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할지 참 그러니까 답답해요. 손에 쥐어줘야 이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네. 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고 법원은 네. 증거들이 있어도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시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판결들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심, 3심이 또 이어질 테니까 지금 뭐 국민들의 분노를 법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법리적인 판단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네네. 하여튼 어제 그 판결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조국 네. 교수였습니다. 제가 600만 원. 제가 네. 좀 문자로 좀 대화를 좀 주고 받았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네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제가 전달해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자신의 딸이 6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죠. 김영란법으로 그렇게 유죄가 내려지고 5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에 맞지 않더군요. 네. 청보리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조국 장관님, 이재명 대표님 수사하듯 했다면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50억 클럽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조국 이재명 이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난다긴다 하는 검사가 지금 몇십 명이 네. 달라붙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명 요즘은 60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럼요. 네. 그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대면서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오늘 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네.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네. 출석하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검찰이 소환을 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보도되고 지금 언론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 이재명 당대표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들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검찰은 이제 그걸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뭐 떼돈을 벌었죠. 네.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정진상 김용 하고 연결을 시켰고 둘을 구속을 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유일하게 유동규만 뭐 네. 들었다 뭐 그렇게 알고 있다 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카드 또는 포커 이런 걸로 치면 지금 이게 계속 그 뻥카를 치고 있는 거다. 네,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고 결국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 모래성이 네. 허물어질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응징을 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내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함께 했잖아요. 네. 네, 김 의원님도 두 차례 앞선 검찰 출두할 때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런데 내일은 일단 정말 이재명 대표님하고 변호인 한 명만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됩니까? 네. 네. 뭐 몇 차례 걸쳐서 혼자 다녀오시겠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오지 말아라. 네. 이게 대표의 뜻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혼자 가시는 것도 혼자 가시는 건데 이제 내일이 금요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내가 주중에는 당무 국정 여기에 내 집중해야 되니까 네. 주말에 가겠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중에 나와달라라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신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왜 검사가 주말에는 안 된다, 주중에 해야 된다 라고 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검사도 주말에 쉬어야죠. 그러니 주중에 네.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불러드린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 그러면 뭐 저 내 주중에 나갈게.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네, 네 그럼 네. 알았어. 금요일에 그래서, 갈게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네. 다녀오시는 건데 그래도 금요일에는 저 최고위원회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 마치고 11시까지 가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 마치시고 가는데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 국회 뭐 정문정도에서 배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재명 네. 대표가
언젠가 한번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생하고 시달리는 건 좀 괜찮은데 내가 당에 폐를 끼쳐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아무도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점이 네. 검찰이 내일이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특히나 내일이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1심 재판이 있는 날인데 하필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한 날이 이 10일 같은 시간대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우연인지 아니면 노림수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노림수가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내일 도이치모터스 선고가 나는데 뭐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그냥 다 무죄로 하거나 아니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라는 게 내일 결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도 있고 이 특검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올가매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내일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아마 법무부 한동훈 장관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날개 달고 이제 자유롭게 날아갈 네.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아마 기대 예상하는 게 아닌가? 어허. 그래서 만일 그런 게 나오면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 그걸 이제 일종의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불러들여서 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 대장동 혐의 이런 걸 막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고 이 김건희 여사 풀려나는 것. 풀려난다고 해야죠. 이 족쇄를 풀고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잡은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할 만하죠, 지금.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의 결과가 아닌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으로 넘기기 네. 위한 법무부와 정부의 행보, 검찰의 행보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하여튼 뭐 사법부에 대해서 매번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내일 그동안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였던 관심과 이 관심을 표명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그렇게 완전하게 씻어줄까?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에 조금 네. 더 가 있어서 한번 내일 오전 11시 네. 네. 운명의 날과 시간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네. 권오수 네.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의 네. 이른바 선수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네. 네. 어느 정도의 뭐 연관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기사로 또 덮어버리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잘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요. 네, 자연스럽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의 특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등이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특검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특검법 발의가 되어 있는 네. 상태고요. 뭐 언제든지 처리를 할 수가 있지는 않죠. 180석이 넘어야 네. 되니까 지금 법사위도 김도읍 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네. 여튼 그 신속 안건 처리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민주당만으로는 모자라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또 이번에 이상민 탄핵안 함께했던 분들과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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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한 노력을 그런 시도를 물밑에서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179표가 나왔잖아요. 사상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태우는 것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말이죠.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저는 이상민 탄핵안 179석, 180석에서는 한석 모자라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기대를 했습니까 원래? 아니요, 저는 저는 그것보다도 상당히 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제의 그 표결 결과를 보고 민주당의 단결력을 과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 뭐 의원들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도 많고 뭐 수박이다 뭐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비하하는 발언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딱 일주일 전에요. 금요일에 의총에서 이상민 탄핵안을 어떻게 할 건가? 이상민 탄핵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붙였는데 의외로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때 17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뭐 조금씩 다 온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상당수 의원들이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결정을 못 지은 거예요. 그랬죠. 네, 그래서 박홍근 대표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실제 의원들의 의견 분포가 어떤지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뭐 투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했는데 그때도 20분이 넘는 의원들이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지난 주말에 그래서 저는 당론으로 채택되더라도 그중에 상당수 의원님들은 뭐 반대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데 한 분도 안 빠뜨리고 참석하셔서 다 찬성표를 던지신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지지자분들께서도 좀 안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의총 이때 17분 가운데서 몇 분이 상당수 의원이 부정적, 유보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역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뭐 통과는 150석 넘어가면 가능했으니까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게 되면 그 역풍이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얘기들을 했고 그게 이제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화를 좀 냈어요.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지. 그렇죠. 무슨 역풍 타령이냐라는 얘기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역풍이라는 말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역풍 프레임을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성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이라는 의견 내신 분들 중에 말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던 분들의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그 역풍이 이제 제일 큰 이유였고요. 또 이제 어떤 의원님은 이제 이른바 팬덤 현상에 대한 우려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코앞에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딸이란 용어도 쓰고 이러면서 팬덤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으니 저도 듣는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날 광화문 집회에 규탄 대회 토요일 규탄 대회 오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뭐 열리니까 또 온 건데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러 딱 단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 의원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저희들 최고위원회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의원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더라고요. 제가 단상에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던데요. 그렇게 뭐랄까 약간 농담 뭐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죠. 두 가지 케이스의 그 민주당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케이스인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민, 네.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네. 두 가지를 요구를 하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왜 철험회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모임이라고 딱지를 붙인 철험회 의원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야, 이거 우리 뭐라도 해야지 이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줌 회의를 먼저 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회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만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모았는데 처음에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오기 전까지 보니까 90명 정도가 지금 그 돌아가면서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건 뭐 누가 뭐라고 다 자발적으로 온 거거든요. 이미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하루 종일 그 농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달픕니다. 그런데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네. 이 농성을 하면서 강민정 의원님 네. 강민정 의원님이 그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으로 교사 출신의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그 의원님이 지금 다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우리 강민정 담임 선생님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칠판 하나 걸어놓고 지갑, 아니요 다 이제 결석생 다, 이런 거 다 봐요. 그래서 누가 지금 오고 있는지. 네. 네. 지금 계속 국회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 어떻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탄핵하고 비슷하죠.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였을 경우에 어떨까? 역풍이 불지 않을까? 아, 그것도 역풍을 우려해요? 그런데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일단 뭐 지난 9월에 지난 9월에 네. 모든 의원들이 특검법 발의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한 거거든요. 당론으로 이미 채택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조금 논의가 네. 좀 소강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 껴있는 시민 여러분, 저희 허니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역풍이라는 말씀만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올리시면서 분노하고 계세요. 아기 사슴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역풍으로 생각을 말고 돌풍으로 네. 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뜻을 말씀하셨고요. 잼모닝님은 역풍 지겹다. 그놈의 역풍. 네. 모여라 꿈동사님은 특검을 안 하면 욕풍이 불 거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제일 좀 네. 한번 써먹어야겠는데요. 모여라 꿈동사님. 그렇죠. 네. 아니 159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네. 그리고 윤석열 이번 이상민 탄핵안은요 이상민 탄핵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탄핵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감싸고 이상민 나가지 마. 네가 무슨 책임 있어? 하고 감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비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무참하게 희생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민주당마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네. 100일이 넘도록 그러면 진짜 역풍이 아니라 욕풍이 민주당이 부는 거죠. 사실 이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앞으로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어떠한 민주당은 대응을 할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게 미리 예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장관 탄핵안이 건국 이래 지금 처음 그렇죠. 이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때문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논리가 이제 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거의 형법에 나와 있는 아주 구체적인 법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재판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헌재는 이게 달라요.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기초해서, 일반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책임을 묻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안전관리, 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아주 구체적인 범법행위는 안 했다 할지라도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헌법에 기초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어떻다라는 것을 헌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기각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발의 딱 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료 띄워주실게요. 이상민 탄핵 가결 의회주의 포기,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발언 보고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저게 의회주의의 포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의회라고 하는 게 뭐죠? 몽테스키외죠. 삼권분립을 이야기했던 것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삼권이 서로를 견제하라고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가 잘못했으니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봉급적으로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의회인데 저게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한다면 탄핵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의회주의의 포기가 되는 거겠죠.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고 진정어린 사죄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입니다. 뭐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오늘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이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된 거고 앞으로 180일 이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 180일, 뭐 6개월 네. 정도입니다. 네. 일단 180일이라고 하는 건 혼시 규정이라고 그러죠. 네. 꼭 의무적으로 이때까지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180 안에 하라고 하는 건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네. 할지는 저희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이게 지금 소추위원이잖아요. 김도 법사위원장이. 네, 법사위원장. 네.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일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검사 역할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원래는 자기가 가서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헌재 가서 저 공소장도 내고. 네. 네. 그런데 자기가 안 가고 누굴 시켰나 봤더니 우리 법사위원회, 제가 아까 법사위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회 네. 공무원이에요. 국회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분에게 그분을 대신 보냈더라고요. 전 뭐 법사위에 또 다른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중에 하나 보내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을 보내서 시키는 걸 보고 정말 하기 싫구나. 저런 분에게 네. 검사 역할을 맡았으니 저분이
어떻게 할지 네. 참 그것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법사위원장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상황을 보니까 그때 64일이 걸렸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2일이 걸렸어요. 네. 보통 뭐 2,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는 상태고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려놔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나을 테니까. 네, 이번에도 뭐 네. 대통령에 대해서 2,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뭐 2, 3개월 안에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열심히 네. 활동하고 계시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또 대장동 특검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국회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이 두 특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추진하실지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180석이 필요한데 네. 에, 지금 그게 안 돼서 하여튼 지금 정의당이 어찌 보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데 지금 국민의 여론 60%가 넘게 김건희 특검을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 이제 그래서 내일 선거가 중요한데 내일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민심의 동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겠네. 네. 그래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법원 판결로 상당 부분 나온다면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죠. 저 피고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관련된 부분이 이른바 범죄 일련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유죄가 되고 그 범죄 일련표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전 민심이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 그럼 그 정의당을 움직이고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네. 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70% 정도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실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이 검찰 2차 출석을 앞두고 어떤 심정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은 이야기 나누셨었나요? 네. 아까 제가 그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 아니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낙천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뵀죠. 어제. 뭐 회의를 하는데 놓여 있는 뭐 과일도 잘 드시고 뭐 명랑하게 네. 웃고 그리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일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네. 평상시와 조금 더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말하자면 자신한다는 거지 그만큼 한. 진짜 티끌만큼도 물러설 또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뭐 꿋꿋하게 네. 네,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28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내일 2차 조사를 앞두고는 뭐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조사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 검찰들 다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 뭐 피의사실 공포 거의 지금 뭐, 네. 뭐 월드컵 생중계 하는 것처럼 네.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저도 기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했고 검찰도 출입을 해 봤고 또 이른바 검찰이 흘려주는 네. 것, 검찰이 흘려주는 것도 저도 이제 받아서 써보고 뭐 하죠. 네, 네. 이랬지만 요즘처럼 그냥
거의 창고 대방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는 뭐 거의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따라가기가 벅차요. 네. 네, 검찰에서 2차 소환 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진술 태도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이재명 당대표의 진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참 저런 말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네. 하던데 팩트와 사실로 말하라 이재명 대표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도 태도를 문제 삼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미리 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물으면 그 서류를 다 짚어가면서 아주 간결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진술서를 토대로 말이죠. 토대로.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네. 방어권입니다. 아예 묵비권도 행사해도 아무도 그걸 트집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미리 준비해간 서면을 기초로 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물론 검찰이 그건 왜 그러느냐. 검찰이 지금 곳곳에 저 덫을 파놓고 지뢰를 네. 숨겨놓고 걸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거기는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방어권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못한 말을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태도를 문제 삼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검찰의 오만함을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서 내일 이재명 대표님 검찰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민주당의 당직자들과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일은 혼자 가겠다. 변호인과 단둘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서 지켜드리겠다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유진님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재명 지켜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처음부터 한 시간 가량 네. 무거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무거운 이야기네요. 이슈이고, 우울한 이야기고요. 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이야기여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더라도 오늘 뭐 농담 없이 웃음 싹 지운 채 진지한 이야기들로 한 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로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대변인 참 쉬운 자리 아니에요. 저도 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님 대변인하고 미디어 센터장을 했습니다만, 네. 한마디 한마디의 그 무게감이나 중요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많은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떠십니까? 대변인으로 살아가는 정신.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민주당 대변인을 네. 하는 건데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 대변인 때는 재밌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 대변인 재미없어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차이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일단 제가 뭐 거의 평생을 기자로 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는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제 호기심이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자를 하면서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저 커튼 뒤에서 숨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청와대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커튼 뒤에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특히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2018년 1월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노이에서 김정은 트럼프가 사실상 북미 대화가 좀 문을 닫는
그 기간에 어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 시절에 제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 뒤에서 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에 둘이 두 분이 막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막 이제 받아 적죠. 또 뭐 트럼프와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에 오고 가는 이야기도 네. 이제 뭐 받아 적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막 받아 적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일면 톱인데. 이것도 일면 톱이네. 이거 또 나오네. 뭐 이런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전하거나 네. 브리핑을 하진 않잖아요. 안 하죠. 네. 네, 못 하죠.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네.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제 가슴을 좀 뛰게 하는 거죠. 네. 가슴 벅차게 이해합니다, 만들고. 저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아침잠이 많은 올빼미형 인간인데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그리고 막 출근하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났던 이제 그게 이제 청와대 대변인 네. 시절이었고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야당이잖아요. 네. 뭐 그러니 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정보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당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은 또 며칠 지나면 다 새나가더라고요. 다 공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 여의도 전쟁터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전선에 지금 대변인이라고 지금 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평을 내거나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하면 항상 그런 심정이 야 내가 이 전선에 서 있는 척탄병이구나. 이 술탄을 던지는 이 척탄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달플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자 여러분들께서 네.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뭐 제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네. 27년간 한겨레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의 기자들 보시면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27년 동안 기자 생활 하시면서 또 특히나 2016년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을 특별 취재팀 맡아서 보도를 하셨었잖아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 내에서의 기자들을 보시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선배이자 또 한 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지금 네. 질문 네. 내용을 가만히 네. 들어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저는 기자 개개인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지금 언론계에 있는 기자들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그건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기자 개개인의 잘못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언론 환경 특히 이른바 조중동 종편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 우리나라 언론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 메이저 언론들이 너무 상업화가 되어 있고 너무 권력 친화적이 되어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그리고 아주 상업적으로 흘러가니까 되도록 자극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고 정말 그 신경을 건드리게 하는 네? 그런 그래야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에서 노출을 시키고 그걸로 클릭을 받고 그걸로 광고를 유치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 악순환 네. 저는 이게 거대한 맷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대한 맷돌에 기자들이 갈려나가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선배 기자로서 후배 기자들에게 이런 안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들어준 데 대한 특히 제가 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었으니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고요. 하여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참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김의겸 의원님 27년 기자생활 하셨어요? 네. 제가 28년 했었는데 선배님이 훨씬 더 빨리 시작하셨고 네. 네, 더 많은 활동도 하셨고요. 굉장히 동의해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언론 환경을 또 정치인들이 나서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권력과 자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기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이라든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후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취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쉽게 기레기라고 해서 다 총칭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잘하고 열심히 뛰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뛰는 기자들도 있다는 것들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로서 27년 생활하셨고 또 대변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게 청와대 대변인보다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오히려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이 할 일도 더 많고 더 많은 성과들도 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건 제가 뭐 국회의원을 오래 본 게 아니라서 네. 네. 하여튼 야당 의원을 해보니 뭐 힘들어요? 네, 아니 이게 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표정이세요. 네, 아니 네. 뭐 뭘 해서 이렇게 손에 좀 잡히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일 경우에 특히 뭐 다수당의 여당이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성취감 같은 게 있을 텐데 이제 지금 정부,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의겸 의원님 말씀을 한 시간 이상 들으면서 굉장히 벌써. 이 표정이라든지 네.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서 정말 힘들긴 힘드시구나.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너무 저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보여드려서 네. 안 되는데. 네. 네, 그만큼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지치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그 방송을 시작할 때 고소고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추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맞고발을 하셨으니까 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수사 과정에서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추가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진실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요. 청담동 법조인 술자리 의혹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고 최근에도 뭐 설전들을 벌이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일단 형사고발을 당하셨고 또 10억짜리 민사소송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기했잖아요. 10억이면은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네. 네, 뭐 이번에 대정부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해서 이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해서 제가 그걸로 돈을 벌었다. 남는 장사를 남는 했다. 장사를 했다. 아, 그 진실은 뭡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진실은 이겁니다. 제가 청담동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는 후원금 안 들어왔어요. 네, 그냥 들어오는 정도 그만그만하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건 10억을 소송을 당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10억 소송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저 후원금이 들어와서 며칠 만에 이제 한도를 꽉 채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설사 그게 가짜 뉴스고 뭐 뭐라고 할지라도 한동훈 장관 그 팩트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해서 제가 돈을 번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제기를 해줌으로 해서 후원금을 채워주신 거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네,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게. 네. 네. 그리고 참 진짜 말본세가 네. 정말 얄밉잖아요. 아니 뭐 가짜 뉴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 많이 하는 건 그런데 남는 장사다, 뭐 돈을 벌었다. 이 정치 후원금이라는 건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뭐 이제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은 지역 주민들을 접촉하고 네. 뭐 이런데 쓰게 만들어져 있고 하나하나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투명한 돈입니다. 아,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돈인데 그걸 마치 무슨 장사꾼이 돈벌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정말 달인이에요. 네. 아, 뭐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유인 이건데 깐죽거리는. 네. 네.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의겸 네.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금 10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10차례 고소고발을 당하셨고 최근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거나 무슨 의혹만 제기되면 무조건 일단 고소고발하고 보는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네, 청궁의 관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계속 과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청궁 아니겠습니까? 이와 네, 관련해서 네. 김 의원님께서 또 대변인 논평도 내셨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CCTV를 공개하라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일반인 국민들은 그 한남동의 관저타운을 들어가 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 그 한남동 관저타운은 대통령실, 대통령 집, 국회의장 집, 대법원장 집, 뭐 합참의장 집, 외교부 장관 집, 뭐 이렇게 우리나라 난다긴다 하는 권력자들의 집이 거기에 다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철통 같은 방어가 되어 있고 그 입구에서부터 철문이 꽉 차져 있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 철통 같은 방어가 되어 있는 성채 같은 네.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난다긴다 하는 분들의 네. 집들이 다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길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아무리 차를 타고 가도 딱 철제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 내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넓으니까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가면 곳곳에 CCTV가 다 있어요. 네. 아마 수백 대, 아마 천 대가 넘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 천공이 거기를 그리고 천공이 거기를 갔다라고 하는 시점이 이렇게 따져보면요. 3월 15일 하루 전 아니면 다음 날 이렇게 한 사나흘 사이에 가거나 안 갔거나를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고소고발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입 딱 씻고 언론이 한국일보 토마토 뉴스 이런 데 고발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국방 그 CCTV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니까 국방부와 경호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달라 그 CCTV에 대해서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게 육군 참모총장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국방부에 문의를 했더니 국방부 하는 말이 요즘 그 육군 참모총장 그 공간을
김대기 비서실장이 쓰고 있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이제는 그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경호처에다가 네. 문의를 했어요. 당신들이 관리하니까 그 CCTV 좀 공개를 해라. 그랬더니 경호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는 5월에 이사 와서 3월에 있었던 건 우리는 모른다. 국방부에 문의해라 이래요. 핑퐁 치는 서로 완전히 거예요? 핑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보좌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의 CCTV가 그리고 이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자료를 지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압수수색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압수수색만 하면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트위터에서 네. 가장 인기 있는 네. 짤이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네. 요즘 트위터에서 굉장히 네. 많이 인기가 있는 짤입니다. 어디보다 턴은 이만하면 됐고 어디가 대통령 관저로 쓸만한가 국방부 외교부에서 한남동에서 네. 턴을 그렇죠. 잡고 있는 네. 수맥을 네. 보고 있는 천공주신의 모습입니다. 네. 저기에 바로 다 가로등이 다 있고요. 곳곳에 다 CCTV가 다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 네. 잼모닝님께서 천공 수사하라, 특검하라 이런 글을 올려놨고요. 김유진님도 천공 압수수색해야죠. 네. 꼭 압수수색하지 않더라도요. 네. 지금 저 천공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기 유튜브 또 자기 방송까지 만들어서 나오려고 했던 네,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훈수 두고 말하는 분이잖아요. 네네. 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네. 어디가 있어요, 이 집은? 그러니까. 네. 압수수색을 못하면 천공이라도 나와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혹시라도 천공 그분이 저희 허니 라이브를 보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나오셔서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네. 그 상황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원 씨가 네. 독점 인터뷰를 네. 할 수 있도록 독점 인터뷰를 네. 특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공을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천공에게 연락을 해서 네, 허니라이브에 출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천공이는 끄떡없지 네, 이런 글들을 또 모여라 군동사님이 올려주셨네요. CCTV 밝혀라 이유수님 네. 많은 분들이 천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정농단으로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려주십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고소고발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요즘에 바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 사실상 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뭐 국민들이나 저나 뭐 다 똑같은 네. 마음이시겠죠. 예전에 이제 제왕적 총재, 예전에 다 대통령이 총재를 그랬죠. 당대표를 네. 겸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왕적 총재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박정희 전두환 때도 없었던 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버젓이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이렇게 지금 과감하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뭐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이거 명백하게 이게 법률 위반입니다. 네,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헌법 7조에 보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어요. 네. 이거 위반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법 49조에 보면 선거운동, 이 당내 정당도 해당이 됩니다.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법 49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죠. 네. 이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유괴, 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정말 네. 겁도 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당내에서 네. 실무진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오히려 가만히 놔두는 게 그 집의 분란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네. 뭐 현재 고발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아까 지금 읽어주신 그 네.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정당법 49조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들 보시기 바랍니다. 49조 위반 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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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의겸 의원님의 홍보의 시간을 좀 한번 네. 또 가져볼까? 아, 그런 네. 것도 줍니까? 네. 네. 이런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의겸 TV도 있잖아요, 유튜브. 어떻게 뭐 활동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나와. 어이구. 네. 네. 네 지금 네,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2만 명을 와, 12만 명. 네.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추적 60분처럼 네. 기자처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아하. 대변인을 맡고 나서부터는 조금 소홀했어요. 왜냐면 논평하고 대변인 일이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좀 다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보통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2만 정도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 네, 많은 편입니다. 네. 네. 지금 댓글에 어떤 분이 시네마 네. 장원님께서 후원 계좌 아직 다 안 찬 거죠? 지금 보내도 되는 거죠?라고 남겨주셨는데 김의겸 의원이 후원 계좌 다 지금 찼어요? 다 찼어요? 아니요, 그건 이제 지난해 찬 거고 네. 해가 바뀌었으니 네, 다시 이제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김의겸 의원님 뭐. 열심히 열정 활동하시고 또 열심히 싸워주시고 계시니까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김의겸 의원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님 후원 계좌 보시고 우리 김의겸 의원님 힘내시라고 많은 분들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후원 계좌 있고요. 또 김의겸 TV 구독도 추가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의겸 TV 눌러주시고요. 이정원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설정. 눌러주세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럴까요? 네.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증가 속도가 좀 많이 둔화됐습니다. 여러분, 네,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많은 시민들께서 이정원 TV로도 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더 힘차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 28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정말 힘겹게 의정 생활 하시고 수고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일들이 좀 있어야 얼굴도 좀 활짝 펴지고 그럴 텐데. 아, 네, 뭐 즐겁게, 아니, 즐겁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걸 제가 너무. 네. 어두운 뭐 모습을 보여드렸나요? 질문 네. 자체가 그래요. 질문 자체가 무거우니까 주제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네. 같은 날 또 뭐 네. 재밌는 얘기로 그러니까 내일 저 우리 당 대표가 네. 저 굴욕적으로 출석하는 날인데 제가 여기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수는 네. 없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허니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힘이 되실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어려운 지점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민주 시민의 것이다. 민주 시민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에 대한 공격이 집요하지만 아까 제가 뻥카 허접스러운 지금 패를 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들이 빈손님이 네. 드러날 거고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응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 느긋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같이 뚫고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땅님께서 김의겸 의원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네, 고맙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다섯 개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최전선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김은겸 의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앞으로도 자주 모셔서 현재 그 정치 상황들 또 앞으로의 진행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9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벌써 목요일이고요.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재명 대표님이 네,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을 하게 됩니다. 당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의원들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들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분들께서 함께하시겠다는 뜻을 비추셨죠. 네, 함께해 주시면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허니라이브와 또 1시간 반 같이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만 더 힘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